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도시 1편의 빌런 장첸과 범죄도시 2편의 빌런인 강희상이 싸운다면 누가 더 강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1편의 빌런보다는 2편의 빌런이 강할 테고 마석도 자체도 1편보다 많이 벌크업되어 있으며 2편의 전투는 더 어마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석도 역할을 맡은 마동석 배우는 장첸이 호랑이라면 강희상은 사자라며 언급했었고 1편의 빌런 장첸 역을 맡았던 윤계상 배우는 장첸은 3인조였고 손석구 배우가 대단한 것 같다라며 언급했으며 2편의 빌런 강혜상 역을 맡았던 손석구 배우는 장첸이 이기겠죠. 장첸은 수하에 거느리는 부하도 있고 저는 배신을 하도 많이 해서 사람 관리를 못했어 라고 언급합니다. 범죄도시 2편의 이상용 감독은 장첸이 가리봉동에서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인기 캐릭터였다면 강혜상은 좀 더 짐승에 가깝다 라며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의 뇌피셜만으로 과학적이고 확실하게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만 장첸 대 강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먼저 마석도와 장첸과의 대결에서 장첸이 마석도를 몇 대나 때렸는지 알아보시죠. 1대 2대 3대 4대 5대 눈 찌르기 6대 7대 8대 뚝배기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네, 장첸은 마석도에게 16대를 때렸네요. 그럼 이제 강혜상은 마석도를 몇 대나 때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네, 강혜상은 마석도에게 12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장첸은 마석도에게 16대를 맞으며 리타이어해버렸고 강혜상은 마석도에게 무려 21대나 맞고 리타이어해버립니다. 저 어마무시한 이터널스의 펀치를 장첸보다 5대나 더 버텨낸 것이죠. 하지만 공격에 있어선 장첸이 강혜상보다 4대나 더 때렸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데 사실 장첸 대 강혜상의 논란은 이거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장첸은 독사파 안성태를 한순간에 끝장내버렸었는데 사실 이것은 안성태가 준비도 하기 전에 한 기습 공격에 가까웠으며 독사파와 라이벌인 이수파 장이수와의 대결에선 천하의 장첸도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장이수는 강희상과의 싸움이 있을 뻔했지만 쫄아버리며 도망가게 되죠. 예로부터 맷집 센 놈이 싸움 잘한다고 마석도의 펀치를 장첸보다 4대나 더 버티고 버스에서 교통사고급으로 튕겨져 나갔는데도 덤비는 거 하며 장첸은 중국 흑룡파의 행동대장 출신으로 사실상 그냥 조폭이며 조폭이랑만 싸웠습니다. 강혜상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낸 천부살인업자들과 즉 킬러들과의 다수대1로 싸워도 이겼었죠. 장첸보다는 강혜상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네요. 오늘은 재미로만 알아보는 장첸과 강혜상 누가 더 강할까에 대한 걸 알아보았고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